자,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을 간단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그 낮방송에도 이거는 뭐 시간 없다. 이거는 6월 포트는 주셔야 돼. 5월, 6월 포트는 맨 앞단에다가 주셔야 되고, 어제 이제 방송하면 그뭐 잘라주시는 건 맞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주력주 포트폴리오의 그 수익 범위가 7.1%예요. 작진 않아요. 뭐 여기서 조금 훅 치고 들어 올려서 좀, 멋들어지게 좀 형성을 해줬으면 가장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좀뭐 짜증스럽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놓고 보시자고요. 그래서, 현대차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거래가 200만 주씩 빵빵 터져가지고 매우 긍정적인 흐름으로 연출되어 주기를 뭐 기대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렇게 되지 못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자, 새롭게 오신 분들, 또 이게 뭐 외부로 노출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IT 쪽에서는 뭐 이렇게 네 종목이 있는데, 두개두개 짝짓기를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지금 현재는 하이닉스 위주로 계속 편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또다시 뭐 12만원 넘기고 고점 넘기고 가자라고 해놨는데 눌려버려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 기준에서 비중 잡으신 분들은 편입 설정 범위로. 그 다음에 LG전자가 어제부터 아름아름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자는 어제 한번 나갔어요. 근데 이제 거래가 여기도 더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12시 기준에 23만 주면은 여기도 거래 제한 쪽이에요. 그 비중 그대로 가져가시고, 비중 없으신 분들 추가 편입하실 수 있고, 현대차에서 배울 점은 뭐예요? 21만 원 넘기고 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눌려 있다 보니까 이거 뭐 손절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위에 사신 분들. 근데 단가를 좀 낮추시는 쪽에 비중 조절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추가 편입, 뭐 버거울 만큼 가져가시는 건 무리수가 있지만, 예?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기준에서 계속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라 그랬어요? 블록들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그 기준이라고 그랬죠. 물적 분할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금을 더 이상 쏟아붓지 않겠다. 외부 자금을 수혈하겠다. 그 기준이잖아요. 그 외부 자금을 가지고 온다라는데 그게 부정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흥행 성공하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죠. 일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조회공시 요구에서 뭐 결정된 건 없다. 당연히 뭐 그렇게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결정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눌려질 때 굉장히 고마운 편입 기준이 되는데, 말 그대로 가격적인 부분도 접근을 하려면 뭐더 이상 밀리면 안 되겠지만, 70만 원 공방이 나온다. 그러면 가격적인 면에서. 그리고 지수도 감안해야 돼요. 지수가 2600 이하로 내려가 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제 변동성 기준에서 탄력적인 부분에 위로 따라 붙는 거는 거래가 터져주면서. 지금 뭐 5만 주뿐이 오늘 거래가 실리지 못하잖아요. 거래가 수반되면서 움직일 때 그때 위로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이 지금 이제 그 재료 소진이 아니냐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어찌됐건 누적적으로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의 눌림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일단은 1차 편입 문자 나갔어요. 편입 문자 나간 대로 대처를 하시면 되겠고, 이스페타시스도 뭐 최근 2.5% 정도의 매도가 있었지만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이제 문자를 받으실 때, 오늘도 문자가 무지하게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 뭐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 또 이스페타시스, 또 변동성 기준의 레이크 머트리얼즈, 또 포스코 DX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점만 좀잘 잡으실 거는, 위에 있는 쪽에 주도주 편입하고 밀리더라도 하이닉스 문자 나오고, 또 현대로템 이스페타시스 문자 나오는 요 기준을 먼저 설정하시고, 그 다음 범위에 이제 스윙 범위 잡아가고 있는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정해서 같이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 또 마찬가지 포스코 DX의 변동성 매매 기준,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들여다보고 대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그 지금 기준에서 이제 포트폴리오의 기준은 주력주 위주에서 이제 편입 설정을 잡고 이번 달에 7%면 나쁘지 않은 비중 그 수익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타 종목군들 수익 부분까지 감안하면 월등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고점 찍고 또 밀려 내려오니까 솔직히 짜증스러운 거죠. 이제 동진 세미캠이나 한미반도체, HPSP 뭐 수익 나신 분도 계시고 고점에서 손실이신 분들도 계시고 변동률도 확장돼 있고. 근데 일단 요 종목군들은 유지하면서 대처를 하겠다는 거고, 다행스럽게 그 테슬라가 조정을 받았는데도 이제 에코프로나 이런 쪽이 크게 낙폭이 확대되지 않아요. 물론 테슬라 강세 속에 연동되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테슬라는 고점 찍고 폭락 이후에 되돌리는 수순인 거고 신고가가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나머지 쪽은 우리나라 2차 전지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신고가 이후의 흐름이라서 무조건 테슬라의 강세에 연동된다라는 건 좀 무리수가 있어요. 오히려 테슬라 약세를 띄면 거기에 연동될 우려감이 좀 있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대처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정중앙 선생님께서 손실이 한 8%까지 확대됐는데 슬슬 손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손절의 경우가 사실 오늘 같은 경우가 최악의 경우 손절이 될 수도 있었겠죠. 어떤 기준이냐면 전체 2차 전지가 급격히 조정을 받으면 안타깝지만 정리를 해서 우리 쪽에 LG화학이나 포스코 퓨처엠으로 다시 압축하는 거. 그런 기준으로 아마 설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렇게까지 이제 뭐 급락의 변동성으로 연동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분하게 대처하는 걸로 기준 잡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기준에서는 이제 포스코 DX까지 설정이 돼서 DX가 단기 10% 비중에 오늘 두 번 문자 나와서 7.5%까지 확대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종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2차 전지 비중이 사실상 이렇게 좀 높아졌어요. 공식 포트 비중에서는 뭐 2차 전지 비중이 25%이지만 이렇게 단기 공략주에서 이렇게 많아졌단 말이에요. 이걸 다 사야 되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응? 에코프로를 사신 상황이라면 얘네들은 좀 제한적으로. 응? 또 나는 에코프로가 무슨 어제 얘를 샀어라고 한다면 뭐 마찬가지 에코프로나 포스코 DX에 제한적으로. 난 둘 다 싫었기 때문에 얘를 그냥 뭐 2차 전지를 떠나서 이슈가 있는 종목의 기준에서 설정했어. 그러면 포스코 DX의 기준으로. 그리고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 또 요 가격에서 지금 돌고 있는데 참 웃기지도 않은 거래가 둔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맴돌고 있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느 쪽에든 툭 건드려주면 무너지든 돌리든 할 텐데 지수는 당연히 2600 위쪽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종목은 시장 추이에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애경케미칼도 지금 계속 뭐 단문 문자 나간 그 흐름에서의 단가가 여기도 뭐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이 설정돼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높지는 않아요. 뭐 27,000원에 편입하고 단가를 못 낮추신 분들도 계실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지금 요 가격에 이번 주 내내 요 가격에 맴돌고 있는 거죠. 월요일 날 장대양봉 뻗쳐 나온 이후에 그러고 나서의 이제 흐름이라서 여기서 이제 마지노선 뭐 한 25,000원까지 아까 최근 이번 주에 저점 수준 이렇게 열어놓는 거고 윗방향으로는 이제 28,000원을 강도 있게 거래를 터뜨리면서 쭉 뻗어가는 흐름으로 올라오면 누르고 밑에서는 또 받아내고 일단 뭐 시장 조치, 주의 조치나 이런 쪽 걸리지 않게끔 잘 만들어가고 있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막연히 그럴 것이다, 끝내준다 라고 해서 공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펀드멘탈적으로 검증받아야 될 게 많다. 그리고 거래가 계속 둔화되면 뺄 겁니다. 안타깝지만 빼야죠. 그렇게 하고 루닉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방송 가격 뭐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2.5% 남아있는데 추가 편입도 안 하고 공식적으로 매도도 안 하고 그냥 뭐 냅두고 있습니다. 원체 변동이 상한가까지 가서 커져 있는 상태라서 버거우시면 질문을 하세요. 그럼 원론적인 답변을 하겠죠. 또 고점대 밀리면 정리한다 뭐 이런 기준. 그리고 얘가 또 거래가 이제 그 정체 상태에서 흐름인데 얘도 중기적으로 전혀 문제 없어요. 변동성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묶여 있는 부분은 좀 짜증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우려하실 바는 아닙니다.
결론은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이 구성 먼저 채우고 우리가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하나 더 형성된 게 있죠.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2.5% 편입이 돼 있고 이러면 종목이 무지 많아진 거예요. 응? 무지 많아졌고 이걸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어찌됐든 그 주력주를 채우고 그 다음 기준에서 변동성 종목을 보는데 다살수 없잖아요. 변동성 종목을 그럼 선별해서 사셔야죠. 뭐 찔끔찔끔 다 사겠다 막 백화점 만들겠다 그것도 권해드리진 않아요. 가장 거래가 센쪽 지금 오늘 기준에서는 거래가 가장 센 쪽이 일단은 어찌됐든 포스코 DX가 거래대금 2위입니다. 쉽게 뭐 급격한 조정을 받는다 그거는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의 흐름 놓고 보시고 두 번째 기준이 이스페타시스가 거래대금 어찌됐건 10위 전후에서 계속 눈돌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바로 밑에 이제 레이크 머트리얼즈 오늘의 변동성은 그 정도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종목 수준으로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조금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이제 애경 케미컬 수준인데 뭐 간헐적으로 문자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 그걸 뭐 지금 기준에 오늘 변동성 세 종목이나 비슷한 추이에서 잡아 들어갔는데 그걸 뭐 확대해서 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얘도 이제 그 비중은 좀 짧게 잡아놨지만 일단 어찌됐든 2차 전지 쪽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많이 다섯 개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IT 쪽이 세 종목. 그럼 IT와 2차 전지 이외에는 지금 뭐 거래대금 형성돼서 변동성을 볼 만한 쪽은 상당히 제한적인 기준으로 해석을 해서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염두를 해 두시고요. 변동성 매매하고 싶은데 내게 거래가 너무 없어요. 그럼 그 부분 정리해서 이제 거래가 있는 쪽으로 합류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루닛도 뭐 5장 늦게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뭐 고점 대비해서의 조정폭에 따라서 차익 실현 여부를 뭐 공식적으로 다 정리 여부를 고민할 거예요. 오후장에 2600 이하니까 어지간하면 가지고 가는 쪽을 기준 잡습니다. 모든 종목을 2600 지금 지수가 이하니까 들어올린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되고 뭐2600 이상에서 또 어느 기준에서든 변동성 매매를 해야 되는데 종목이 너무 많아져서 현금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선순위로 이제 정리할 종목군들을 설정해서 드려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포트폴리오 전략 올려드리고요. 오늘 오후장에 또 여러 기준점을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정중앙 선생님 저 종목이 16개는 너무 많아요 하셨는데 가장 간단합니다. 거래가 제일 제한적인 쪽부터 주력주야 상관없어요. 주력주야 이제 기본적 펀더멘털이 있으니까 추세를 놓고 보는 거고 비주력주에서 거래가 제일 제한적인 쪽부터 정리를 해서 대처를 한다라는 쪽의 기준인 거죠. 그리고 그 종목은 거래가 둔화돼 있으니까 한 발짝 뒤에서 보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애경 케미칼이에요. 거래가 없잖아요. 지금 둔화돼 있죠. 그러면 저가 매수에서 뭐나뭐 26,000원, 27,000원 그 사이에서 매매하겠다 가능한데 예? 그 공식적으로 드리기에는 거래가 너무 없다는 거죠. 뭐 개별적으로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야, 뭐 2,000만 원이야, 5,000만 원이야 개별적으로는 들어왔다 나왔다 할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근데 이제 얘는 변동이 없어. 레이크 머트리얼즈는 오히려 0.5% 매수했기 때문에 오후장에 나 얘를 한번 보고 싶어. 만약에 그렇다면은 얘를 옮겨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똑같죠. 지금 눌려 있는 폭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를 들어서 고가 24,150원을 넘기는데 프로그램이 한 40만 주, 50만 주까지 들어와요. 그러면 애경 너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이쪽으로 쇼핑하고 올게. 뭐 그리고 얘가 밀릴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이는 쪽 마찬가지 얘가 고점을 다시 넘겨줘요. 근데 얘를 추가 매수할 여력도 없고 뭐 비중은 제한적인데 그럴 경우엔 야 애경 케미칼로 잠깐만 있어봐 나 여기 갔다 올게. 근데 지금 어설프니까 프로그램 수급이 이제 눌려져 있는데 뭐 40만 주 50만 주 계속 넘기든가 아니면 고점을 23,450원을 넘길 때 수급이 또 확장된다든가 그러면 너 잠깐 있어봐 하고 일로 옮기는 거죠. 변동성 매매 기준의 종목에서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애경 케미칼이
뜬금없이 여기서부터 또 빠바바바방 치기 시작하더니 28,000원을 넘겨. 거래를 터뜨려. 그러면 또 그쪽에서.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에 매매가 빠르신 분들은 내가 정리하고 더 위에 있더라도 그게 맞다면 따라 붙는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건 뭐 개별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 옳고. 그리고 나는 그걸 못하니까 온 거 아니냐. 차분히 대처하고 싶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력주 위주로. 아, 얘도 분명히 올릴 것 같아. 느낌상. 근데 그렇게 했다면 죽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막말로. 그러니까 주력주는 아, 얘도 똑같아. 야, 이거 날아가는 게 정상인데? 근데 얘는 펀드멘털이 뒷받침되니까 그런 생각으로 대처를 해도 무난하다는 거고, 얘는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요. 애견 케미컬은.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얘도 중기적으로나 볼 거야. 야, 이렇게 매집했는데 뭐, 윗꼬리, 아랫꼬리 다 달렸는데 이거 어느 방향으로 튀겠지? 근데 윗방향일 거야? 그럼 중기 추세. 이런 종목 그나마 가지고 갈 수 있는 위치로. 근데 이제 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눈 가리고 지금 뭐 돗대기 시장에서 뭐 선물 뽑기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심사숙고해서 하나하나 문자를 드리는 거니까 변동성 매매 내가 좀 종목이 없다, 현금이 없다, 종목을 줄여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거래 없는 쪽에서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향후에는 변동성 매매 금액을 따로 빼놓으세요. 그래서 그 종목은 무조건 그날 다 정리하는 거야. 변동성 매매로 들어갔는데 내가 늦게 따라 붙어서 수익도 얼마 안 났어. 아예 정리. 왜? 내일 또 나오니까. 오늘은 포스코 DX가 거래대금 2위인데 내일도 2위라는 보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정리하는 거야. 그리고 내일 거래 또 터지면 포스코 DX가 됐든 포스코 DX 할아버지가 됐든 거래 터지면 그때 들어가면 돼. 그래서 변동성 종목 그렇게 정리하세요. 주력은 어차피 뭐 6, 7개인데 그 정도 가지고 가셔도 되고 더 압축하셔도 상관없고. 올려드립니다.